제가 중등부 사역을 예전에 좀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 첫 사역을 중등부로 시작을 했는데 뭐 제가 중등부 사역에 뭐 소명을 받은 건 아니고 원래 이 교육자들도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 그 자기 경력을 적잖아요. 중등부라 적으면 그 다음에 또 중등부 또 해야 돼. 경력직을 뽑으니까 여러분들은 비슷해요. 청년 사역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십몇 년을 청년부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등부 애들이랑 산행을 한번 갔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막 분위기 서로 하하해해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 딱 한마디에 분위기가 갑자기 갑분사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 길을 잃은 것 같아. 갑자기 방금 전까지 재밌게 놀던 애들이 갑자기 힘들어요. 애들이 막 불평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어디를 갈 때 중요한 건 길을 잃지 않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맥락에 어떤 지도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저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 성경 읽는 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또 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페이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해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대한 나라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강대한 나라는 언제 될까요? 다윗 시대 가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다윗 시대 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 가서 그래 또 새로운 언약이 나오죠.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뭐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 바로 내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인데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발전 그리고 언약의 진보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 언약과 전체 논리적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해독하는 필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불어나고 번성해서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과장스럽죠. 왜 과장스러울까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취되어가는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죠.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좌초될 위기가 생기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포인트, 무엇이 좌초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이 그 흥망성쇠를 거듭해가는 고대 군동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남는 것은 상당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전차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모리 족속은 셈족입니다. 아시아인들. 여기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던 동방계 셈족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30만 명씩, 40만 명씩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하면 거의 메뚜기처럼 확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없는 그런 역사적 격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민족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막 이제 밀려 내려와서 한쪽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쪽은 쭉 내려와서 이집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한 오른쪽으로 동방 지역으로 이동한 애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벨로니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바벨로니아는 신바벨로니아. 근데 신은 뭐 생략했지만 성경에서 어쨌든 첫 번째 1728년경 함무라비. 함무라비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장무라비
죄송해요. 꼭 이런 농담을 한 번씩 하고 싶습니다. 함무라비 하면 법전이 생각나죠.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고소. 자, 그래서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데 그게 또 모세 법전에도 있죠. 그래서 결국 고대 운동이라는 맥락,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이스라엘 법전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또 새로운 어떤 본질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 안에 주어지는 글들입니다. 그 안에 본질을 역사적 맥락들과 변할 수 있는 맥락들을 제거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서 적용하는 게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에 생기고 또 한쪽은 또 메뚜기처럼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이쪽 밑으로는 무슨 애들이에요? 아프리카계입니다. 아프리카계, 함족이라고 하죠. 이 위쪽은 아시아계. 완전 다른 인종들이죠. 그래서 이 셈족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힉소스, 힉소스라는 것은 어떤 핫소스의 다른 말이 아니라 힉소스는 이방인, 외국인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왕조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집트 세계사,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사에 기록된 명칭입니다. 힉소스, 외국인. 셈족들이 세운 겁니다.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되게 위에 삼각형으로 되게 작게 나와 있지만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여기 나일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나일강이 5,000km가 넘어요. 5,000km. 근데 나일강이 5,000km 넘어가서 요 밑에 보면 이제 구스 혹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에티오피아가 되고 구약용어로 하면 구스가 됩니다. 어쨌든 요 밑에 그런 이제 뭐 아직도 있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테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이집트가 여기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위쪽을 지배를 하니까 여기서 밀려 내려가서 밑에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이 독립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왕조가 18왕조를 왕조의 문을 열었던 아흐모세 랍니다. 이제 뭐 이집트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70년 정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모리 셈족이 이제 다시 후퇴를 했죠. 후퇴를 하고 미처 셈족에 기대어서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히브리 민족. 모세가 아니고 요셉. 요셉 그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얘들 다 물러갔는데 이제 요셉 집안은 남아 있게 되잖아요. 요셉은 총리까지 했지만 그 밑에 남아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얘들이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전성기가 이집트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가 이집트 18, 19 왕조입니다. 이집트 19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왕의 이름은 이 정도 상식은 없기 때문에 삼바카를 듣는 것이죠. 이집트 19왕조에서 유명한 여러분 그냥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람세스 2세가 19왕조입니다. 19왕조. 그리고 이제 18왕조 때부터 이 거대한 대신전을 짓기 시작했죠. 이제 룩세스에 있는 신전인데 제가 이거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봤는데 근데 증거가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그 필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파드가 에러 나는 바람에 갔다 온 증거는 없는데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만한 요만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걸 참 대단한 건 주변에 돌이 하나도 없어요. 돌이 하나도 없는데 뭐 가지고 이렇게 가져다가 지었는지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짓는데 누가 다 공을 들였어요?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이거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대시 당시 이거는 뚝딱 못 짓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짓기 때문에 18왕조, 19왕조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새 왕조를 건설하기 위한 대건축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벽화입니다. 이집트 무덤에 남아있는 벽화. 120년 이상 고된 노예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생명이 꺼져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유효한가?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킬 신실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의 구원 모티프.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원리와 모티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맞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가리켜서 새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화산 사건 때 새 출애굽, 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도 출애굽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에서 시작은 혼돈입니다. 혼돈, 이집트의 지배 아래의 혼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셨더라. 이제 뭐 기억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졸리시죠? 강의하는 제가 졸리면 여러분들은 훨씬 졸린 겁니다. 에어컨 틉시다. 자, 예,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예. 추워요? 괜찮죠? 네. 제가 졸려서. 제 목소리가 너무 달콤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들으면서. 자꾸 졸음이 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웃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티프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그 행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들, 이스라엘에게 계속 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이런 모티프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건지심. 이걸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홍해라는 바다의 혼돈, 무질서라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특유의 모티프가 또 거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나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바다는 뭐의 상징? 무질서, 혼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드래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한 용이 나오니. 용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산에서 안 나옵니다. 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안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요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언약의 대상인 이 상대편이 불신실하여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은 기필코 지키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언약, 장면이 본문이 나오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면 아 인간들은 개판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개판치지만 기억하셔서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 신실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행동하신 행동이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갱신된 언약으로 흐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명을 받았고 믿음의 손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이런 계획들이 바로 출애굽 모티프, 출애굽 구원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1446 예, 역사반 혹시 역사반 들으셨던 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 한번 네, 내려주세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안 들으신 분.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1446. 늘 이제 이걸 반복합니다. 1446. 되게 중요합니다. 연대 기억하세요. 1446. 한 번 더. 시작. 이게 이제 보수 역사 신학자들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대입니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연대를 외워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몇 가지, 제가 얘기한 다섯 가지 정도 연대만 외우면 기준점만 잡으면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요시아 왕이 몇 년도 지배했을까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읽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446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 들어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잘 봅시다. 언약 장면이 나왔을 땐 꼼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계가 다 내게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되겠다는 거예요? 되겠고죠? 정확하게 읽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성 언약 자체는 되게 실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해성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신해성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새 언약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 갱신되면서 전혀 새롭게 적용되는데, 그게 이제 신해성 언약을 우리로 새롭게, 그리스도의 비달을 새롭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준 게 어디예요? 몇 장 몇 절? 어느 책이에요? 몇 장 몇 절 안 물을게요. 어느 책이에요? 그렇죠. 방금 누가 베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란하다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왕이요? 아니야.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는지 봐.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죠? 그러니까 신해성 언약을 그리스도의 비전에서 새롭게 해석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베드로가 했던 작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자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성 안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실천적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율법 내용 정말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되게 실천적인 걸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목적, 이방에 빛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될 것이라는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한번 너희들이 이걸 하겠니?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벌써 광야에 들다 놓고 애굽에 있을 때 물으면 선택이라도 하지 돌아갈 수도 없고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해야지. 그래서 네 라고 대답하면서 언약식을 맺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까지인가 그 정도의 범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풀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게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언약이 되겠죠. 자, 이게 신해성 언약인데 이게 결국 아브라함 언약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맥락 가운데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구원과 소명이 우리에게 성취되는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을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신해성 언약의 또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모세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왔죠. 출애굽기 23장인가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성막 짓는 이야기부터 해서, 성막은 또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제사죠. 자, 그래서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레위기에도 시작부터 제사법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율법. 근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야, 내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세세한 거 지킬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킬 필요 있다 없다?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지국밥 마음껏 드세요. 순대 드셔도 되고.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누구 지키라고 준 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어느 맥락에서? 고대 근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본질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제일 큰 어느 율법 중,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게 첫째 둘째 순서적 계명이 아니라 이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레위기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는 첫 번째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해산을 주어진 율법. 그 신명기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다시 풀어준 율법.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서나 아니면 그 본 율법서나 중요한 건 뭐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명이 뭐예요? 온 율법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을 잘 구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읽으면서 아, 오늘도 난 그 뭐냐 그 무슨 뭐죠? 이 발톱이 갈라지지 않죠? 뭐죠? 이게 족발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그거 갈라지고 막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고 뭐 소고기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 소고기 제일 비싼데. 그래서 맨날 그것만 먹으라. 그러니까 아, 이거 음식법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율법의 정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읽는 방식처럼.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에 신실하였을까? 이게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약 성경 별 거 없어요. 이 시내산 언약부터 진행되는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이야기에 다 들어갑니다.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다시 풀면 뭐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열방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능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원인이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 고대 운동에 있었던 그 이교도적인 습성들과 문화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과 같은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것과 그 사람이 사는 건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뭐 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 신화, 가나안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대부분의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은 어떻다고요? 상태가? 에?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핵심은 제우스의 바람기. 제우스의 바람기를 이해하는 게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걔들은 예측 불허고 비도덕적이며 상태가 인간보다 더 안 좋아요. 그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재된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들의 시스템화 혹은 형상화, 그게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욕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의 형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일 수 없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는 굉장히 달랐죠. 그 고대 군동 사회에서도 굉장히 율법을 읽어보면 이웃을 하다못해 이웃의 집을 지을 때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수를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나중에 팔았을 때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거 나중에 잘 팔리? 이런 걸 생각하면 건축을 하는데 근데 그 율법에만 건축을 할 때도 난간을 지어라. 난간을 짓지 않아서 누가 지붕이 올라가서 난간 때문에 옷을 빨리 널다가 뒷걸음 치다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 피는 너에게 돌아간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엇을 내가 행동을 할 때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이제 율법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 이러면 우선 나쁜 생각부터 하는데 그냥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시계가 또 맛이 간 거죠, 지금? 맞는 겁니까? 아, 맞는 거네요. 아, 되게 겁이 나네요. 갑자기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올바른 진실인가? 지금 굉장히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순간. 자,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때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가 앞에 무슨 얘기 했죠? 시계 생각할 때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제 심심시간 지나갔고. 자. 그래서 이제 강대한 나라가 이제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부터 진행될 텐데 여호수아서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까지 이르는 이 전체 이야기를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그런데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지만 최초에 이 역사서를 기록했던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요. 우리들은 이 책들을 가리켜 역사서라고 부르죠.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책을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그걸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경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역사와 예언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 밖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갑자기 계속 어제 설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네요. 하늘에 계신, 초월성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재성이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는 의미는 멀리 떠나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지혜로움과 선하심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과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으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역사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새창조되고 창조되면서 굴러가고 진행되고 성취되어 가는 게 바로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도 성경이겠지만 이 성경이 풀려나가고 성취되어 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역사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역사를 읽을 때 누가 쓴 역사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역사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고 읽는데 주목 사실 영향을 받기보다 그 역사를 정리한 사람, 해석하는 자의 관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모르셨죠?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았어? 받으셨어요.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 누구는 전혀 A라는 결과를 내고 누구는 정반대 B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한국의 근대사. 이것도 전혀 얘기하는 진영에 따라서 얘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게 되는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뭘까요? How to read.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 역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예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관점을 읽게 하셨어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제 설교하고 하니까 좀 더 나았어요. 설교 안 하고 했으면 굉장히 막혔을 것 같은데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모든 건 다. 불평을 엄청 했거든요. 아니, 내 세미나 인도해야 되는데 그 전날 설교를 시키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혼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랬는데 다 좋은 게. 자, 그래서 신명기는 근데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틈이 나면 한번 정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가 그 뒤에 모든 이야기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관점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무슨 이야기 핵심일까요? 자, 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자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죽는다. 뭐 그런 말이 나오겠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부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흩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약속은 신실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때 흩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4장 1절.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뭐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막 규례, 법도, 율법, 계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법이 멀리 있니? 너희의 입에 힘이 가까워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밥 먹고 나갈 때 도시락 하고 나갈 때 가서 이제 그냥 뭐 반찬 남은 거 그냥 바닥에 아무 데나 뿌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왔으면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죠?
저 뒤에 준비팀도 와가지고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 저분들에게 그 보상으로 뭐가 나갈 것 같아요? 칭찬. 고생했다. 이 정도. 그래서 40분 일찍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게.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께서 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제 계속 살게 되느냐. 계속 살지 못하게 되느냐.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서에, 율법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신명기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모든 예고가 다 들어있어요. 자, 신명기 말씀 계속 봅니다. 4장 29절. 그러나는 뭘까요? 앞에 이미 뭔가 다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혹시라도 이 양반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뭐 토속 종교, 가나안 종교겠죠. 바알 종교겠죠. 바알 종교에 빠져서 애들이 변질됐어요. 걔들이랑 똑같이 살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사사기에 나오듯이 가나안 땅을 전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에서 찼기 때문이죠. 관영됐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행위를 하는 겁니다. 통치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정복 전쟁 자체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될 수가 있겠죠. 가나안 종교에 물들게 되면. 그렇죠. 종교는 삶의 결과라고 했죠. 그 사람은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면은 심판의 도구가 필요하겠죠. 도구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5대 제국입니다. 5대 제국. 첫 번째, 아시리아. 두 번째, 바벨로니아. 세 번째,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라고 하잖아요. 저 페이퍼. 페이퍼 보시면 여기 거대한 신상이 있죠. 거대한 신상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신상입니다. 이 신상이 5대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5대 제국은 뭐예요? 아빠 페헬로. 한번 해볼까요? 아빠 페헬로. 이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앞에 음자를 강하게 하시면 생각이 나요. 그죠?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아! 아빠 페헬로. 이렇게 하면 리듬을 가지면 기억이 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 아빠 페헬로. 자, 아빠 페헬로. 이게 이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게 5대 제국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 안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흩어버리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도구입니다. 근데 나중에 심판을 하고 난 뒤 막대기가 또 이상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다시 심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결국 이 전체 이야기에서 핵심 뭐예요? 심판 막대기 됐다가 심판 나가고 심판 막대기 됐다가 심판 나 전체 이야기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얘기해 주면서 조심하라 그러고 신명기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 주면서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니? 너도 이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얘기해 주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송태근 목사님? 누굴까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양반들을. 그죠? 그러면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양반들이에요? 아니면 오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목회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길게 얘기하는 게 늘 답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예언자라는 건 막 그래서 갑자기 어디 예언자 만나러 가. 절대 예언자 만나러 가지 마세요. 그런 예언자는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는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4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죠? 그러면 너와 같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부. 그죠? 모세가 뭘 남겼어요? 율법.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감탄이 되네요. 확실히 어제 설교하고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다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물들 수 있다.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싶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할까요? 모세와 같은 말을 하겠죠. 그 모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태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4장 29절 앞뒤 맺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런 것에서 계속 다른 표현들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여기 거기서는 어디예요? 흩어진 곳이죠. 그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징벌을 당해서 흩어지게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으면 너에 대해서 영원히 얼굴을 돌리신 분이 아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여호와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내다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 한 말이라고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언을 한다면 무슨 예언을 할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직 안 망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서 망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망해야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물론 우린 아니고 우리 절대 아닌데 망해야 사는 사람들 가끔 보여요. 그죠? 예언자들이 처음에 8세기, 기원전 8세기 정도 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양반들의 예언서를 보면 절대적 멸망에 대해서는 사실 예고를 좀 더디합니다. 뒤편에 가보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따리 싸고 끌려갈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때는 뭐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 뭐 예를 들어서 한센시병에 걸려서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서 이제 도저히 회생 불가한 상태. 그리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예언자들이 해야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말씀이죠. 너희가 가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지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게 전부입니다. 진짜 복과저죠. 신명기 토대 위에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안경을 꼈습니다. 이게 관점이죠. 이 안경은 뭐냐면 신명기 안경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알맹이는 복, 한쪽 알맹이는 저주. 그리고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 진행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회복을 예고하는 것. 이게 예언서의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민족신, 지역신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그냥 자기 민족을 위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언자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망해서 사로잡혀갔는데, 완전히 망하진 않죠. 1차 때 잡혀갔으니까. 잡혀갔는데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알고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치하고 계셨어요? 바벨로니아까지 통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막 꿈에 막 나타나다 사라지고 막 이러다 하나님께서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막 해독해주고 이러니까 야 네가 믿는지 하나님 참신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5장인가 6장 가보면 얘가 교만해져가지고 다 이 제국은 내 거야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정신이 나가게 하죠. 그래서 얘가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가서 손톱이 막 발톱이 되고 뭐 머리털이 독수리털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왕권을 받습니다. 다들 다른 종교 믿으세요?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예요? 포로기 문서잖아요. 그죠? 포로기 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망하고 나는 그런 시점에서 거기에서 제일 핵심 뭐냐면 하나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관성을 예언서 전체가 유지를 합니다. 하나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계 통치자라는 일관성은 사실 어디에 기초를 하는 겁니까? 모세의 책이죠. 모세의 책 출발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책,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66권, 61권의 책 전체를 다 올려놓는 주춧돌과 같은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그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정복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남왕국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와 이 역사를 쭉 설명하는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라고요? 신명기, 따라합시다. 신명기. 신명기 관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